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들이 매매했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매수를 하는데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 코덱스 MSCI 코리아 저기 그쪽 하고 그 다음에 타이거 200 ETF죠. ETF를 주로 매매했고 매수한 것은 셀트리온과 현대차가 한 100억대 순매수가 있고요. 매도는 ETF가 제일 많았지만 또 종목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 SK하이닉스 이쪽에 좀 매도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팔지 않고 한 4일 정도 순매수가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순매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매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관 투자가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ETF들 매매가 있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400억, SK하이닉스 829억 이 매도가 나오니까 어려운 그런 국면이죠. 매수한 것은 대체로 보면 다 ETF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남선알미늄 현대건설 코미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189억 순매수가 지금 찍혀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148억, 남선알미늄 124억, 현대건설 68억, 코미팜 48억.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뭐 크게 있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미팜입니다. 코미팜 어제 21선 밀고 내려왔어요. 21선 밀고 내려와서 이건 아마 매매하신 분들은 좀 물렸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60일 밑에 60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나름대로 괜찮죠. 근데 여기도 이제 목표치를 60일로 본다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선알미늄은 또 정치인 관련주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분류가 됐던 거죠. 총선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물렸겠는데요. 그쵸? 음선을 연속 다섯 개나 박았어요.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일단 추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꾸 위에 꼬리를 달아서 그렇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매매가 제일 많았던 것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는데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전고점에서 한번 두드러 맞았네요. 그렇죠? 전고점에서. 근데 윗꼬리가 고점을 넘겼었기 때문에 21선하고 이격만 여기 있는 게 여기 21선이거든요. 요거 이격만 줄이면 조금 더 움직일 여지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21선 이격 줄일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일단 ETF들이 있고 그죠? ETF들이 있고 셀트리온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았군요. 거래는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있고 신풍제약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고 남선알미늄 4900원짜리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얼마나 뺑뺑이를 도는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뱀이나 테라자인텍스, 앱클론, 에스맥, 시젠이 좀 이제 서서히 좀 그 순위권에서 밀려나고 있죠. 키스트, 다날 이런 종목들도
그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키스트, 다날 이런 종목들은 뭐 2,700원, 4,000원 이런 종목, 이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 가격들이 열심히 돌아가는 것은 좀 투기적인 매매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급으로 본 어제 특징주 살펴드렸고요.